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아키네이터 시간입니다. 자, 모르는 거 빼고 다 안다는 아키네이터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, 이거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오늘 이 아키네이터와의 대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신비아 파트로 한번 해볼 겁니다. 과연 아키네이터는 신비아 파트의 보스급 그리고 S급인 지하국대저 진명 도안을 맞출 수 있을까요? 그 전에 저 휴지의 인지도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. 과연 아키네이터가 저를 알까요? 가보도록 합시다. 야, 이거 재밌겠는데? Let's go! 먼저 저 휴지부터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실력을 체크해볼게요. 여자입니까? 아니죠? 아이돌입니까? 뭐,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돌이고 싶지만 아이돌은 아니죠. 네, 토종 한국인입니다. 유튜버요? 아니, 벌써 이렇게 좁혀온다고? 네, 맞습니다. 어? 야, 잠깐만. 아직 질문 5개밖에 안 했는데? 설마 맞추는 건 아니겠지? 에이, 아니, 5개로는 안 나올 거예요. 마인크래프트 많이 하나요? 아, 이거 나 느낌 왔다. 누구 추정하는지 알것 같아. 이거 도티님이잖아. 방송에서 욕을 합니까? 아유, 무슨 말씀이세요. This is clean. clean 그 자체 휴지입니다. 네, 게임합니다. 선글라스요? 아니요. 안경은 끼지만 선글라스는 안 끼거든요. 와, 좁혀온다. 야, 이 질문 예리한데? 왠지 뜰것 같은 느낌인 건 기분 탓인가? 허팝이요? 아예 허팝 아닙니다. 클로 아닙니다. 아, 이거 잘 가다가 엄한대로 또 빠지네?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습니까? 네, 한국인이라고요. 신토불이 한국인이에요. 오버워치요? 오버워치 안 했습니다. 베인글로리요? 아니요. 인터넷 출신입니까? 모르겠습니다. 하늘색이요? 아닌데요? 야, 이거 지금 거의 다 왔다가 제가 봤을 땐 갈림길 두 개인가 있었어. 지금 이렇게 가다가 잘못된 길로 완전 그냥 삼천포로 빠졌네. 빨간 옷이요? 빨간 옷안 입습니다. 센박 소속입니까? 이거 거의 다 왔다. 아니, 이거 질문이 22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야? 대학교 다닙니까? 아니요. 지금 안 다니는데요?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요! 킴블루님! 아니, 근데 아까 두 글자라고 했잖아. 왜 갑자기 또세 글자로 돌아갔어? 아, 진짜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이거 거의 다 왔었던 것 같은데, 이게 안 뜬다고? 야, 아키네이터야. 유튜브 각 뽑혔어. 이 정도면 된것 같아. 이 친구 예능할 줄 아네. 이제 나 나오면 되는 거야. 알았지? 아, 마인크래프트 관련 없습니다. 남자예요? 네, 남자입니다. 유튜브 하고 있는 남자예요. 두 글자입니다. 아니요. 축구 안 합니다. 스위니 토드요? 아니요. 허팝 아니요. 게임하는 유튜버입니다. 거의 다 왔다 진짜. 선글라스 안 낍니다. 아, 왜또 마인크래프트야? 도티님으로 가지 말라고. 안경 그래 다 왔다. 클로 안 한다고. 배그도 안 해요. 물건과 이름이 똑같습니까? 제 이름 뭡니까? This is Huge. 물건과 이름이 똑같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희 이름 두루마리 휴지와 이름이 똑같죠? 아, 이래도 안 나온다고.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까? 아니요. 좀비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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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머리 아니라고! 선글라스 안 낀다고! 이도 아니에요. 안경 썼어요, 좀. 우와! 저기요, 근데 저 휴지 사진 왜 이래요? 예?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니까? 아니, 이거 사진 누가 달아놓은 거야? 아니, 근데 좀 이거 생각할수록 어이없네. 왜 굳이 사람 얼굴 냅두고 지네야? 이거 뭐야? 지렁이야. 지렁이네, 이거. 휴지렁입니까? 휴지렁이? 자, 그렇다면 이제 저도 한번 맞춰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신비 아파트. 너가 S급 지하국대적이랑 맞출 수 있을 것 같아? 아키네이터와의 본격적인 대결 시작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S급이죠. 지하국대적 한번 맞출 수 있는지 봅시다. 여자입니까? 여자는 아니죠. 딱 봐도 남자일 거예요. 네, 남자입니다. 아이돌은 아니에요.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인인가요? 한국말 하긴 하는데 한국인입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검은 머리예요?
아니요, 보라색 머리입니다. 머리카락 가지고 있습니까? 네, 머리카락 아주 풍성합니다. 애니메이션 등장합니까? 오케이. 당신의 캐릭터 이름 두 글자입니까? 아니에요. 학교 다닙니까?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.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좀 출석 자주 하는 친구 있거든요. 그 친구는 학교 다니는 게 맞는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. 아키네이터와 관련이 없습니다. 세 글자 아닙니다. 모자요? 안 쓰고 있습니다. 네 글자입니까? 아니요. 쿠키 아닙니다. 쿠키런인 줄 아나 보네. 애니메이션 캐릭터 맞습니다. 키가 작습니다. 아니요, 키 큽니다. 겁나 커요. 한 글자 아닙니다.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죠? 토종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요? 아니요. 주인공 아닙니다. 보스예요. 신비 아파트! 오! 나왔다! 저격해버리네 이걸! 지금 아키네이터 표정 보세요. 완전 그냥 회심의 일격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. 오, 잘 들어왔어. 신비 아파트 나옵니다. 다섯 글자! 와, 이거 맞추네? 맞습니다. 와! 와, 이걸 맞춰버렸네요. 자, 그렇다면은 이번엔 두 번째. 이건 모를 겁니다. 지하국대적이야. 워낙 포스가 있으니까 좀 유명한 느낌인 것 같은데. 도안? 우리 도안이를 알까요? 아, 저도 아직 얼굴도 못 봐가지고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는데 과연 아키네이터는 맞출 수 있을지 봅시다. 유튜브 안 합니다. 한국인? 모르겠어요, 도안이가. 그린랜턴 군단이요? 아니요, 관련 없습니다. 게임 소설이요? 아닙니다. 두 글자요? 오, 맞습니다. 아, 제가 아직 신비 아파트 시즌 1, 2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얘네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. 모자요? 오! 네. 맨날 이거 후드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? 아, 여왕 아니에요. 남자예요. 리더예요? 잘 모르겠습니다. 덩치 아니요?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. 지우예요? 너가 거기서 왜 나와? 도안이 맞추기가 쉽지 않나 보네. 역시 우리 도안이. 어? 이 목록에는 있네요? 오, 도안 신비아파트 흑마법사. 아, 이게 제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얘가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못 맞췄나 본데. 역시 도안은 못 맞췄습니다, 아키네이터. 자,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마지막 S급이죠. 진명. 유튜브 합니까? 안 해요. 그럼 진명 유튜브 만들면 좀 웃기긴 하겠네. 한국인 진명이 한국인? 한국인 맞겠죠? 네, 잘 모르겠어요. 귀신. 아니, 근데 이거 귀신들은 국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살아생전에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? 어? 의지야, 한국인. 여자 아닙니다. 30세요? 네, 30세 넘습니다. 대통령이요? 아니요. 죽었습니까? 야,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. 귀신이니까 죽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예 얻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. 네, 실존 인물입니까? 신비아파트 실화였나요? 아닙니다. 게임의 보스입니까? 진명 S급이니까 보스급 정도 되겠죠? 네, 그럴 겁니다. 은퇴한 농구 선수입니까? 아닙니다. 학교에 계십니까? 이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뭐, 난 왜 외국인인 줄 알았잖아. 이 또갱이랑 이런 애들은 맨날 출석하는데 이 친구는 얼굴을 볼 생각을 안 해요. 치유 능력 없을 겁니다. 네, 관련 있습니다. 네, 기황우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별이요? 아니에요. 다리가 있죠, 사람이니까. 진명 아닙니다. 캐릭터 여자 아닙니다. 신비 아파트. 오, 거의 다 왔다. 오마이걸 멤버요? 아닌데요? 초록색이요? 아니에요. 영혼을 다룰 수가 있나요?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영혼 얘기 나온 거 지하국대적인 줄 알았나 보다. 아니야 임마. 진명이라고. 진명 아니에요. 트와이스 멤버입니까? 아닙니다. 아! 야, 아, 나오라고 할 땐 안 나오고 뜬금없이 튀어나버리네. 아, 도하나 너 안 불러서 나 진명이 찾았는데. 아니 뭐 어찌됐든 나오긴 합니다. 응, 틀렸어요. 와, 이거 진명은 못 맞추네. 아예 목록조차 없습니다. 하하. 이번 대결도 저의 완벽한 승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키네이터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S급 지하국대적을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두 친구는 그렇게 유명한 친구는 아닌가 봐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은 저의 승리입니다. 예.
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런 또 다른 좀 재밌는 대결이 생각이 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